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보기만 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ISA 계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ISA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계좌이므로 잘 시청하시고 세금 전략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5세 A씨는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는 3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상품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손해본 300만원은 까주지 않습니다. 손실 상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펀드로 투자해 번 돈 800만원에 대한 15.4%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123만 2천원이나 내야 합니다. 가슴 졸이며 투자해 겨우 번 피가 뜬 돈에 대해 15.4%나 세금을 떼가다니 너무하지요. 게다가 국내 주식으로 손해본 돈은 까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A씨가 피 같은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가 ISA 계좌로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8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국내 주식에 투자해 300만원의 손실을 봤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제로입니다. 먼저 ISA 계좌로 투자를 하면 국내 주식에서 손해본 금액 300만원은 까줍니다. ISA 계좌로 투자를 하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상계 후 수익은 8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하여 500만원이 되겠지요. 게다가 금융수입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절세 효과가 큰 계좌를 안 가지면 손해겠지요. 다른 예도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일반 예금 계좌에 1억 원을 넣고 연 4%의 이자를 받는다면 1년간 이자는 4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자 소득세 15.4% 해서 61만 6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1억 원을 ISA 계좌에 넣는다면 이자소득세는 제로입니다. 5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500만원이 넘는 이자에 대해서도 15.4%보다 낮은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피같은 노후자금을 잘 불리고 싶다면 절세 효과가 큰 ISA 계좌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S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가 뭐길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잘 들어보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ISA라고 합니다.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겼을 때 은행에 한꺼번에 넣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한 달에 한 번 조금씩 돈을 넣는 것을 적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고객의 돈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아주 적습니다. 1년에 1-2% 정도 받게 되지 않으니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도 눈을 돌립니다. 주식 투자는 삼성전자나 벤처기업 같은 개별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벌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펀드는 여러 가지 주식을 모은 것입니다. 자산 운용사가 여러 주식을 모아서 펀드를 만듭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주식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면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어 덜 위험합니다.
은행에 예금도 하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펀드에 투자도 하려면 각각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계좌에서 모든 상품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ISA입니다. ISA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줍니다. ISA 계좌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하면 이자를 다 합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본래 금융상품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자 수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세금 면제, 그 이상은 9.9%로 깎아줍니다. ISA는 1999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하도 저축을 하지 않으니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 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너무 저축을 많이 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도입된 일본의 ISA는 예금 적금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오직 주식, 펀드, 상장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투자 상품만 취급합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ISA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이 직접 투자할 상품을 고르는 신탁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임형입니다. ISA는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가입하는 시점에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형에 가입하면 됩니다. 납입 기간은 3년간입니다. 연간 4천만 원까지 총 1억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은 500만 원까지, 서민형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기간 3년을 지켜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만일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배제되고 일반 과세 됩니다. 세금은 해지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은 당장 써야 하는 생활 자금과 장래를 대비한 자금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써야 할 생활 자금은 입출금이 편리한 일반 통장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년 이상 묵혀도 될 만한 목돈은 반드시 ISA 계좌에 넣어 투자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